제주 한라산 자락의 자리에 고즈넉한 멋스러움을 간직한 관음사. 이 제주 4.3과도 아픈 역사를 함께 나눈 사찰이기도 한데요. 올해 73주기를 맞은 제주 4.3. 그 역사의 흔적을 찾아 지금부터 관음사로 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제주 근대불교의 모태이자 중심 사찰인 관음사. 이곳에는 제주 4.3의 한복판에서 민중들과 함께한 섬의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4.3 당시 군경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은 14,000여 명. 불교계의 피해도 컸습니다. 이곳 관음사에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치열한 전투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 불교 계획을 위한 이제 핵심 세력이었던 이제 스님들이 4.3 당시 이세진 스님 등을 비롯해 16분의 스님들이 모진 고문을 당한 후에 희생당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70여 년 전 관음사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조 억불 정책으로 제주에는 200여 년 동안 불교와 사찰이 없었습니다. 1909년 비구니이자 여성 독립운동가인 봉려관 스님이 한라산 기슭교에 관음사를 창건해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요. 관음사에는 봉려관 스님이 기도에 정진했다는 토굴이 남아있습니다. 한평 남짓한 비좁은 공간에서 명맥만 이어오던 제주 불교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희 뒤편에 네. 계신 네. 봉려관 스님 네, 맞습니까? 봉려관 네. 네. 이 관음사의 창건주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스님이셨는지 네.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봉려관 스님은 1865년 제주에서 출생하셨고 1899년 우연히 간센보살상을 받은 인연을 계기로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6년간 이곳 관음굴에서 제주 불교의 부흥을 위해서 용맹정진하시고 1908년 다시 제주도로 넘어와서 이곳 해월굴에서 100일간 관음기도를 하신 후에 이 관음사를 이제 재창건하시게 됩니다. 이 봉려관 스님께서 네. 최초의 항일운동 발상지인 법정사도 네, 맞습니다. 네, 이 창건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까? 네, 법정사뿐만 아니라 법화사, 불탑사, 그리고 이제 월성사, 백령사 등도 당신이 예, 창건을 하셨고 그리고 법정사 무항일 항쟁에 앞장서서 모금 활동도 하시고 이 옥바라지도 하시는 등 여성의 사회 참여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봉려관 스님은 일본인들에게 학살당한 항일 의병들의 참상을 목격하고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해방이 되고 혼란한 전국 속에 제주 4.3이 발발했습니다. 관음사도 4.3의 광풍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관음사 일대에서 토벌대와 무장대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전투가 네.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네. 상상이 안 가요. 그 당시 어떤 전투가 좀 일어났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당시 여기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가장 그 격렬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 치열했던 그 격전 그 전투 과정을 두고 지금에 이르러 관음사 전투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모든 정각이 다 불에 탔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념과 갈등을 떠나서 우리 후손들이 그 당시에 진실된 역사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종교계 중에서 불교가 가장 피해가 컸는데 그에 따른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 관음사 주변에 산재해 있는 4.3 유적지를 보존하고 그리고 그를 활용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음사에서는 매년 4.3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과 관음사 주지스님을 비롯해 목숨을 잃은 16분의 스님들을 위한 천도제와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데요. 제주 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에서는 작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제주 4.3을 알리는 전시회도 열고 있습니다. 4.3이 일어날 당시 스님들은 해방 후 제주 불교 개혁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4.3으로 많은 스님들이 폭도로 몰려 목숨을 잃었고 37개의 사찰이 초토화됐습니다. 해안선 5km 이상 소계령이 내려지면서 산간 지역의 사찰들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불태워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위령제가 어떤 취지로, 어떤 의미로, 그리고 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관음사는 지리적 여건상으로 해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1970여 년부터 이곳에서 사찰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모 법회를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규모와 형식을 갖춘 위령제는 4년여 전부터 시작해서 올해 꼭 네 번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수여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일로 감사패 수여를 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조금 정말 경제적이나 또 이제 역사적인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조금 거들어 드린 것이 그게 아마 상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아유, 너무 훌륭하고 좋은 일 하셨어요. 아니에요. 네. 그냥 또 도우민이고 또 사삼을 아는 한 사람으로서 네, 우리 스님들의 희생을 밖으로 내놔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서 네,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이념의 대립으로 무고한 목숨들이 죽어가고 동족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관음사. 이제는 화해와 상생을 구현하는 평화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73년 전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제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4.3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되길 빌어봅니다. 산 그림자 짙은 이곳에 나는 떨고 있는데 전